둘, 셋. 해영 레이시입니다. 저희 매력을 빠져 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 되셨다면 바로 새날 도전. 어서 와 내 맘속에 널 초대할게. 너와 빛나는 추억을 그려가고 싶어. 오직 너만이 내 맘을 열 수 있게. 술만한 암호를 만들어 창문을 꺼라. Hello, hello, hello.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비씨의 소은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의 프로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메이비 씨의 귀염둥이 막둥이고요. 너무 귀여워. 네, 일단 저는 저희 팀 중에서 유일하게 무쌍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무쌍인데 그래도 나름 크다고 조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눈이 큰 무쌍이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쌍꺼풀이 없어지면 진짜 너무 못생겨지거든요. 아, 진짜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레게라고 적어놨는데요. 레게가 뭔가요? 이게 뭐냐면 제가 데뷔하기 전에 레게 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상을 막 휩쓸었다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상을 완전 휩쓸고 다녔다고. 아, 네. 그렇게 하고 다녔었죠. 저는 코러스로 활동을 했고요.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이 살까 있을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코러스가 맞군요. 네, 코러스네요. 네, 코러스로 메인을 빛내줬습니다. 하지만 메이비 씨로 이제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영상 편집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영상 편집 시작한 지는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영상 편집이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딜 가든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은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어렵겠던데 계속 그거 잡아놔야 되고 머리를 한번씩 받쳐야 되고. 아, 조금 약간의 막노동이 필요하기는 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막노동이 힘들다기보다는 재밌다는 생각이 더 많아가지고 더 열심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기가 있는데요. 새소리? 이게 약간 그 컨디션에 따라서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해보겠습니다. 네. 오, 진짜 비슷하네요. 같다. 새소리 같아요. 병아리 같기도 하고. 살다. 병아리에 좀 더 가까운 새소리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메이비 씨에서 이제 댄스 담당을 같이 막 보컬과 함께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메이비 씨의 헬로 춤을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와! 어서와 내 맘속에 널 초대할게. 너와 빛나는 추억을 그려가고 싶어. 너만이 내 맘을 열 수 있게. 둘만의 암호를 만들어 꼭 잠궈둘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쳐요. 너무 예쁘네요. 메이비 씨, 소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비 씨에서 둘째를 맡고 있는 재령입니다. 네, 일단 먼저 저의 특징 첫 번째 설명하면 덧니. 제가 이 덧니를 감추는 것도 잘하지만 덧니만 보이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네, 이게 좀 웃기니까 순간 찰나에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와, 너무 귀여워. 제가 이 덧니를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매력이에요. 매력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매력이에요. 네. 자, 그 다음 특징은 피부색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까맣다고 엄마가 엄청 까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려받았는데 멤버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제가 좀 까매요. 제가 다리도 엄청.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래요? 왜 난 지금 빨갛지? 그래? 어떻게,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최장신. 이게
제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멤버들 중에서는 제일 키가 커서 이런 특징을 적었는데 비교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러면 괜찮나요? 비교는 넘어가는 걸로? 아, 비교 대상은 효인이겠죠. 네, 큰지 한번 모자가 약간 모자가 약간 그러면 일단은 모자를 네. 그래도 조금 해보고 네. 더 크긴 하지만 모자가 약간 효인이한테 근데 그래도 커요. 그래도 큰 큰데요? 여기까지. 네. 네. 그래도 커요. 그래도 큽니다. 네, 어쨌든 네. 제 키는 자. 167점 몇입니다. 발음. 이거 발음을 이걸 쓰긴 썼는데 네. 이게 여기서도 잘 제 발음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발음은 좀 되게 R 발음이 섞여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 왜 알랄거리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 저희 최근에 네. 쌀국수집 갔을 때도 쌀국수 네. 돼지갈비 저는 그냥 발음한 건데 영상을 보니까 돼지갈비 쌀국수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이 발음을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 귀여워요, 마지막 귀여워요. 팩트는 토종 한국인. 아, 맞아요. 맞아. 저 영어 잘 못하는데 다들 오해하시더라고요. 자, 다음엔 엄지손가락 열중시옷. 이게 뭐냐면 손가락이 열중시옷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이 열중시옷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열중시옷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다들 이거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진짜 힘든 기술입니다. 안 돼요. 아, 그래요? 이게 된 건가요? 안 됐습니다. 안 그건 차려입니다. 이거 된 거지? 아닙니다. 이게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이 정도. 잠깐만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된 거예요. 직각인데요? 진짜 직각이에요. 개인기로 넘어가 볼게요. 엄청난 대선배님인 박정현 선배님의 모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인증되지 않은 저만의 의견이라서 한번 네. 비슷한지 봐주셨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려봤어. 어떤가요?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개인기? 안 됩니다. 이대로 뺏기실 건가요? 안 돼요. 아니 이대로 뺏기실 건가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약간 톤을 네. 조금 더 높여서? 네. 높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건 재미없으니까 제가 저희 노래를 한번 박정현 선배님 네. 스타일러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애쓰 죄송해요. 제 일단 죄송해 말씀드리고 이 성대모사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포기 좋아요. 빠른 포기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때로는 이런 포기가 빨리 해야 때로의 찾으면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는 오리소리. 오리소리요? 이거는 네. 저 소은양이 했던 새소리랑 그냥 비슷한데 한번 오리가 왔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안 된다. 이게 좀 쉬워 보이는데 은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했는데. 안다? 인정. 인정?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이비 씨 재량이었습니다. 야! 야! 메이비씨의 해피바이러스 효인입니다. 저의 특이사항은 미소가 바로 꼬부기와 토마스상을 좀 섞어놓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래 꼬부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토마스상은 이 광대가 좀 많이 돌출이 돼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웃어봐주세요. 네, 한번 웃어주세요. 더 더 더 더 역시 네 좋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좋습니다. 저의 늘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뭔지 알 것 같아요라는 말을 제가 늘 자주 하는데 꼭 늘 나오는 말입니다. 항상 뭐야 효인 언니가 무슨 일이든 할 때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듣고 있다가. 갑자기 딱 어느 순간 말을 딱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첫 내뱉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뭔지 모르면서 뭔지 모르는데도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이걸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한 3초 뒤에 근데 뭐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어? 저희 이거는 그냥 말버릇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양이가 말한다. 고양이가 말한다? 무슨 개인기죠? 고양이가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것 마냥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약간 하는 애교 거예요? 같은 거죠? 아, 애교예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고양이가 말한다가 아니라 좀 약간 호러인데? 살려줘. 아, 살려줘? 살려줘? 이게 진짜 무섭다니까. 엄마 나도 많이요. 밥 많이 달라. 아, 밥 많이 달라.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일본어 자기소개인데 네, 잠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잘하세요? 아, 네. 근데 진짜 효인이 일본어 잘하는 건 처음 듣는다. 아, 미나상, 아, 고니치와, 와타시와, 아, 메이시노 효인데스. 아, 미나상, 와타시노 데뷔곡 할로, 아, 미나 키테 쿠다사이카나? 아, 미나상, 와타시타치노 데뷔곡 할로, 이빠이 왔다리 갔다리 굿. 아, 진짜. 미나상, 와타시타치노 데뷔곡 할로, 잔도. 미나상, 와타시타치노 데뷔곡 잔. 와우! 세상에. 세상에. 아니 진정해요. 진정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3시간 동안 연습했었거든요. 근데 진정해. 데모 다이조부. 와타시타치 네 명이서 기부리는 모습 미세테 이카라게네. 이마카라 채널 고정 구다사이. 아, 진짜 일본어. 근데 혹시 효인 씨 이거 정말 일본어 맞나요? 제가 아닙니다. 아니 혹시 안 겁니다. 제가 일본어가 아, 잘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좋아요. 지금까지 해피바이러스 효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비 씨 귀염둥이 안나입니다. 왜 부끄러워하시죠? 귀엽진 않지만 동생들이 저를 많이 귀여워해주기 때문에 귀여워요. 귀여워요. 했고요. 특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맏언니와 이제 아까 재령양이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최장신, 저는 최단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팀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맏언니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교는 제일 많다. 아~ 제일 많은. 그럼 애교 한번 보여주실까요? 맞아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전에 들으면 이렇게 좋은 꿈 꿀만한 애교 있잖아요. 재령이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애교를 보여주셨습니다. 땅긋땅긋. 그리고 저는 화면에서 볼 때는 제 입이 작아 보일 수 있고 뭐 커 보일 수도 있고 개인 차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입이 상당히 커요. 입이.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멤버들이랑 한번 입 크기를 한번 대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입 크기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옛날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입 다들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입을 쫙 벌려서 여기다가 꾹 찍어서 그거를 입 크기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커요? 저는 사실 줄넘기를 너무나 잘해요. 잘하는 사람 많겠죠. 근데 저는 2단뛰기를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럼 몇 개까지 가능하세요? 안 쉬고? 맞아요. 이거 인증을 해야 됩니다. 안 쉬고? 솔직히 2단뛰기는 할 수는 있는데 체력적인 문제라서. 아, 체력이 약간 약하신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체력 소모의 문제거든요, 2단뛰기가. 네. 그래서 체력이 좋으면 그날은 진짜 걸리지 않고 많이 뛰는데
체력이 좀 받쳐지지. 최대 몇 개까지 해보세요? 거짓말 좀 보태세요, 효인 씨처럼. 아, 그치. 어, 거짓말 좀 보태서 50개는 기본으로 하죠. 2단씩이 50개. 진짜로? 네, 이제 저의 이제 개인기 노래를 적어왔는데 네. 메이유 씨 타이틀곡 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어서와 내 맘속에 널 초대할게. 너와 빛나는 추억을 그려가고 싶어. 오직 너만이 내 맘을 열 수 있게. 둘만의 암호를 만들어 꼭 잠궈둘 거야.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귀염둥이 마더니 메이유 씨 안나였습니다. 와! 네, 저희 메이유 씨의 매력들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저희 메이유 씨의 이름은 5월과 바램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는데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메이유 씨가 되었습니다. 저희 헬로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이 많이 찾아봐 주세요. 저는 소은이었고요. 저는 안나였고요. 저는 효인이었고요. 저는 재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